어, 무서워. 무서워요? 네. 어. 이런 데 생겨가지고. 이제 이런 데 연습하니까 국제대 나가서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번개가 떴다. 오후 2시 일산 호수공원. 컴퓨터 통신에 능숙한 그들은 번개라는 방식으로 모이고 있었다. 메시지를 확인한 그들은 그날 그 거리로 달려나오기 시작했다. 스트릿, 이른바 거리 문화의 세대라 불리는 그들. 무엇이 그들을 이곳에 모여들게 하는가? 그들은 왜 극한의 모험에 몸을 던지는가? 극한의 스포츠라 불리는 X게임. 그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휴일 오후 일산의 한 공원에서는 이상한 풍경이 목격되고 있었다. 거리로 질주해온 이들은 스케이트보드 한 장에 온몸 싣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모습을 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멈춰서고 있었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이들은 수십 번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었다. 한 몇 분 정도 타면 힘들어요? 한 3, 40분이요. 계속 많이 지친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계속 그렇게 타면 힘들어요. 지금 다른 운동에 비해서 운동량이 많나요? 어때요? 많죠. 전신 운동이니까요. 그것도 계속 움직이면서 하는 거니까 되게 힘도 많이 들고 땀도 많이 나고. 그 공원의 한편에선 자전거를 타고 벽으로 돌진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묘기 자전거, 일명 BMX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전거를 타고 제자리에서 뛰기도 쉽지 않은 노릇인데 보기에도 위험한 묘기를 하고 있었다. 위험이요? 뭐 연습 많이 했으니까 위험할 건 없죠. 탄 지 몇 년이나 됐어요? 10년이 넘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10년 좀 넘었어요. 다친 적은 없으세요? 다친 적 많죠. 여기 그 BMX 자전거의 BMX의 가장 매력은 뭐예요? 매력이요? 예. 뭐 모든 스포츠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뭐 자기하고 싸움이니까요. 뭐 같은 거 어려운 기술 됐을 때 그런 성취감, 그리고 일단 선의의 경쟁이거든요. 경쟁자 같은 데 있을 때는 서로 막 이제 서로 이기려고 막 하다가 제가 이겼을 때는 또 이겨서 기쁘고 졌을 때는 또 이겨야겠다는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들은 이것을 스포츠라 말하고 있었다. 이른바 익스트림 스포츠, 모험의 일종이며 극한의 스포츠로 불리고 있었다. 이것은 롤러 브레이드라는 상표 모형으로 널리 알려진 인라인 스케이트다. 이 또한 스케이트보드, BMX와 더불어 X게임의 대표적인 종목이다. 우리에겐 아직 낯설지만 외국에선 이미 대중화된 스포츠이며 특히 스노우보드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다. 그렇게 다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요, 타면 탈수록 재밌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마다 그 쾌감은 일반인들은 못 느껴요. 저희들만이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왜 타냐 물어보시면은 다들 타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타보기 전에는 진짜 이 쾌감은 몰라요. 알았어. 지금 다친 거예요, 그게? 예. 많이 다쳐요, 이거 타다 보면은? 아니, 레일 타다가 좀 다쳐요. 좀 다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모양이었다. 여기는 얼마나 다쳤어요? 네? 얼마나 다쳤어요? 심 세 개 박았어요. 심 세 개. 손목 부러지고요. 네. 안 돼요. 이날 안 탄단 말이에요, 사람들. 집에 들어가면 혼나요. 집에서 뭐라 그래요? 집에서 절대 타지 마세요. 절대 두 번 다시 타지 말래요. 근데 이렇게 맨날 왜 나오고 싶어요? 그냥요, 여기 사람들 있고 얘기하면서 놀면 재밌잖아요. 그거 다 낫고 나도 탈 거죠? 집에 모르겠어요. 맞아 죽어야죠. 이들은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서울에서 일산까지 원정으로 온 참이었다. 다음 날 취재팀은 일산 마두역 앞에서 상준이 일행을 다시 만났다.
도시의 거리를 주행하는 일명 스트릿. 눈앞에 모든 것이 장애물이다. 게다가 서울에서도 차와 사람이 가장 많은 번화가. 이들의 주행은 보기에도 아찔해 보였다. 스릴 있어요. 아주 좁아가지고 재밌어요. 만약에 넘어지면 어떡해? 넘어지면 다쳐야죠 뭐. 다치게 되면. 우리 스트릿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뭔데? 그냥 길거리에서 장애물들을 피하는 그 느낌이 뭐랄까 굉장히 스릴 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반사신경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운동신경, 운동할 때 운동신경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부딪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들 잘못한 거니까 항상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죠. 위험해 보여요. 기술을 뽐낼 수 있는 장애물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 나무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위험해 보였다. 안 돼, 너무 위험해. 안 돼.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여봐, 형. 할 수 있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저걸 넘겠다. 근데? 넘어지면 다치면 된다고 했던 그들. 그나마 다치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었다. 스케이트를 치는 이들에겐 걷는 것보다 달리는 것이 더 편안해 보였다. 그렇게 쉴 새 없이 내달리던 와중엔 긴장하고 멈춰서는 순간도 있었다. 노약자를 발견한 경우였다.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들은 한 지하철역으로 취재팀을 안내했다. 이곳은 계단이 널찍하면서도 중앙에 난간이 설치돼 있었다. 상준이 일행이 굳이 이곳까지 온 이유는 바로 이 난간 때문이었다. 난간을 타고 미끄러지는 기술, 즉 그라인드를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라인드는 무엇보다 균형 감각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난이도 높은 기술이다. 이들은 좀처럼 포기할 줄 몰랐다. 그것은 대부분의 X게임 매니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기도 하다. 특이한 행동도 목격됐다.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도 사람이 보일 땐 동작을 멈췄다. 그리고 최대한 벽에 바짝 붙어서 길을 내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두 가지였다. 묘기 자체를 재밌어하는 경우와 뭔가 마땅찮은 경우. 어머님 보시기에 이게 학생들 어떤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위험해. 나 제가 어디 다친 것 같아. 지금 얼굴이 노란데 보니까. 아무리 연습이라지만 이런 공공시설에서 일해도 되는가? 취재팀은 그것이 궁금했다. 맞아요. 이걸 타는 거는 잘못됐어요, 확실히. 위험하고, 보기에도 위험하고, 사람들이랑 부딪히면 100% 저희 잘못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정도의 스케이트가 있는 이상요, 저희는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만을 위한 공간이 있으면요, 이제 거기서만 타게 되겠죠, 아마. 거기에 이런 거를 위한 이런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겠죠. 시설이 없어서 저희는 여기서 탈 수밖에 없어요. 여건이 안 돼 있더라도 하고 싶은 건 해야 한다. 이들은 양해를 구하고 있었다. 바로 그것이 먼 길을 달려온 단 하나의 이유였다. 오후 2시가 넘어 이들은 햄버거로 늦은 점심을 해결했다. 이들을 쫓아 쉴 새 없이 뛰었던 취재팀에게도 모처럼의 휴식이 주어지는 순간이었다. 식사 후 이들은 가방 속에서 온갖 도구를 꺼내놓고 장비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바퀴가 나갔어요. 보시면 바퀴가 이렇게 스트릿이라면 이렇게 자꾸 나가는가? 네, 바퀴가 자주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예비로 이제 바퀴를 갖고 다녀요? 예, 항상 바퀴. 예,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쉴 새 없이 돌아다니는데 견뎌낼 장비가 있겠는가? 바퀴는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 근데 빠르면은 그날 낀 바퀴가 그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래요? 글쎄요, 그 너무 심하게 탄다든지 예상 밖으로 갑자기 막 과격한 행동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익스트림 스포츠는 일반 스포츠에 모험적 요소가 첨가된 스포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식 부족으로 전문적인 연구나 기술의 발전, 선수 육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문 매니아가 되고자 해도 고가의 장비는 걸림돌이다. 상준 일행은 그 부담을 아르바이트와 이벤트 출연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거는 그럼 초보자들이 타는 거겠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거 아무 이런 거 타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건 솔직히 매니아적인 매니아로서요. 네.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는데요.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이 예. 처음에 바퀴를 보시면 아는데 이게 너무 딱딱해요. 그럼 몸에... 이게 바퀴 비교해보면 어떤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를 매니아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이게 이런 게 이런 종류의 바퀴라고 치면요. 네. 이건 튀겨보면은 이 정도밖에 안 튀겨요. 이런 거 탄력이 좋아가지고요. 몸에 무리가 안 오죠, 이런 거. 오. 오후 늦게 이들은 마음에 드는 구조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종로의 한 빌딩 앞 광장이었다. 바닥도 좋고 적당한 시설물도 있어 다양한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였다. 모두가 신이 난 듯했다. 그때였다. 여기서는 안 되죠. 다 이거 시설물이고 사람들이 여기 입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거 타고서 왔다 갔다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죠. 이들은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좀 양호한 편이에요? 아, 양호하죠. 인상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저분은. 착하시고. 막 처음부터 다짜 대고 6등 문자를 막 내부시는 분도 얼마나 많대요. 황당해요, 그럴 때 참. 다음 날, 취재팀이 찾은 곳은 고양시 외곽에 위치한 전상철 씨의 ESP 경기장이었다. 휴일 오후 위험한 자전거 묘기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상준 일행도 공사를 돕고 있었다. 초보자를 위한 코스가 따로 세워지고 있는 이곳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다. 이거는 이제 거의 요 기물은 인라인 스케이트하고 스케이트보드 많이 탈 거예요. 그러니까 낮고 그라인더 걸기가 쉬워요. 여기다 뭐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시설물은 있어야죠. 기본기가 쌓인 상태에서 이제 좀 나은 친구들은 고난이도 기술을 하고 뭘 참 11. 이곳은 국내 최초로 세워진 익스트림 스포츠 전용 경기장이었다. 400여 평의 허허 벌판에서 전상철 씨 형제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공사를 시작했다. 연습 공간이 없어 여기저기 쫓겨 다녀야 하는 후배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다. 외국 친구들도 옛날에 80년대 초반인가 한참 산 같은 데 막 파크가 있어요. 산속 막 지방 떨어진 데 막 서너 시간을 가야 되는데 사막 같은 데 막 그런 데 있는데 그 친구들도 힘들어가지고 도시에서 쫓겨나고 막 그러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시내에다가 유행을 하니까 시내에 파크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말하자면 지금은 피난 온 거죠. 시내에 안 되니까 바깥에서 좀 만들어가지고 노하우 어느 정도 쌓고 그러면 이제 시내에다 남들이 보기에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만큼 깨끗한 파크 만들 수 있겠죠. 위치가 이렇다 보니 운영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아직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다. 하지만 취재팀이 만난 전상철 씨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커 벌판에다가 이제 조그맣게 이제 시작하고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드문드문 이따금씩 와 보면은 달라졌을 때 아이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뭐 하나도 나는 모른다고만 생각하고 맨날 자식이니까 맨날 애기들 뭐 그런 느낌만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 이렇게 뭘 좀 과정을 만들어 놨을 때 보면은 야 이거 다 컸구나. 어? 좀
애들이 그만큼 당당했고 다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보람. 뭐 경제적인 뭐 이런 덕이 되는 건 하나도 없지. 맨날 들어가기만 하지만은 그래도 그 아이들 자체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나름대로 큰일 해나가고 있구나. 어머니는 파크에 살림을 맡고 있었다. 내가 좋은 거 하면서 그냥 잘 살진 않아도 그냥 삶은 그게 제일 인생에 행복한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속상했던 적 없으세요, 어머니는? 속상했던 것은 없겠어요. 상처를 사고 나고 그러는 거 그렇게 속상했고 그렇게 속상하지 뭐. 이 공간에서는 스케이트보드와 인라인 스케이트, BMX 등 다양한 종목을 연습할 수 있다. 보드 경력 10년의 이상희 씨. 그는 이런 공간에서 스케이트 보드를 타보긴 처음이라고 했다. 여기 전상철 씨 파괴 와보니까 어때요? 시설이나 이런 게. 좋아요. 어, 국내에 이렇게 해놓은 시설이 없죠, 이제. 네, 그렇죠. 어, 어떤 측면에서 이게 좋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 이런 시설이 생겼다는 거. 그 보드나 저희들 타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 그거에서 되게 좋아요. 3m 높이의 대형 하프파이프는 X게임의 무대가 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 스케이트보드가 보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껏 이런 대형 구조물은 그 어디에도 세워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큰 거는 저도 보드 10년 타는데 처음 타봐요. 되게 위험하고 타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잘 타질 못하니까요. 연습 많이 해서 잘 타야죠. 상준이 일행의 연습이 시작됐다. 광장이나 도로 주행에 경험만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이 구조물은 차원이 다른 경험이다. 어, 무서워. 무서워요? 네. 이런 데 생겨가지고. 이제 이런 데 연습하니까 국제대회 나가서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전혀 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요. 연습도 할 수 없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실력이 나오겠죠. 3년에서 5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이들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다. 하지만 시설물에서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였다. 해외에서 X게임은 이미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지난 95년 미국의 한 방송사가 X게임이란 타이틀로 세계 대회를 개최하면서부터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X게임의 주 종목은 BMX와 인라인 스케이팅, 스케이트보딩, 스포츠 등반, 수상 보딩 등 다섯 개 종목에 이른다. 그 가운데 스노우보딩은 지난 97년 X게임으론 최초로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이후 X게임은 많은 프로 선수를 배출했다. 서울 영등포역 앞 광장. 매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보드 매니아들이 이곳에 모인다. 27의 보드 이상희 씨에게 이 공간은 직장이었다. 이렇게 보드 시범을 보이며 그가 받는 한 달 보수는 70만 원. 아까 1시 반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5시간. 네, 그 정도. 많이 힘들어요? 재밌으니까요. 재밌게 타고. 근데 또 밤에 또 가서 타야죠. 거기다 그 땀도 막 흘리고 그러는데. 예. 아무 재미난 일이라도 매일 하다 보면 지겹다는 생각 안 들어요? 지겹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요. 타기 전에는 약간 지겹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막상 타면은 또 더 재밌으니까. 기술을 하나 딱 성공을 했을 때 그 성취감 같은 게 보드를 계속 타게 하는 것 같아요. 어? 러지 타는 거나 뛰어넘으라고? 아니 뛰어넘고 뭐가 공간에 러지 타는 걸 좀 보여주죠. 그의 친구들도 그저 보드가 좋아서 모였다.
바퀴 4개 달린 탈 것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스케이트보드다. 웬만한 실력으로는 시선을 끌지 못하는 종목이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점프 기술을 위해 이들은 보통 6개월을 연습한다. 온 시민들이 스케이트보드 매니아들을 이렇게 좋지 않은 이렇게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건전하게 그냥 운동하는 건데 건전한 청소년들 그렇게 라이더들로 봐주셨으면 되겠어요. 4시간의 보드 시범을 마친 그들은 도약대와 시설물들을 직접 운반하고 있었다. 사람들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저게 쇼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스포츠를 하는 건지 스포츠를 즐기는 건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보는 것은 쇼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타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재밌어서 타는 거고 하나의 스포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는 거지 그렇게 좀 인식이 좀 사람들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이상희 씨가 일을 마치고 간 곳은 동대문의 한 공원. 97년 10월에 개장한 5,000평 크기의 훈련원 공원이었다. 이곳에는 마침 상준이 일행도 와 있었다. 예! 밤에 타는 데는 불편한 거 없어요? 밤에요? 일단 어두우면은 원근 조절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위험하긴 위험한데요. 또 여기 타면서 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밤에 타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에 여기 개척했을 때 반대 같은 거 없었어요, 주변에? 여기도 있었죠. 경비원들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저희들 막 밀어내고 여기 불도 안 켜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서 싸우지 않고 그들만의 방법으로 얻어낸 공간이었다. 불났다 엉덩이 불났다 아 아팠어. 공원의 불이 꺼질 때까지 이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상준이 일행의 하루는 공부방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하루도 빠짐이 없는 영어 공부다. 그러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도 학원도 다니지 않은 이들은 하루를 스스로 꾸려가고 있었다. 현재 이들에게 닥친 건 군입대다. 대학을 포기했거나 휴학을 선택한 이들이 영어 공부에 이렇게 매달리는 데는 나름대로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 BCCA. BCCA야? 몇 개 틀렸어 이거? 뒤에 파트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토익 시험 본 사람 있어요? 네. 누구? 몇 점이나 나와요? 720점 난. 720점? 외국 애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그러니까 외국 애들하고 막 얘기도 많이 해보려고 그러다가 영어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입대 후에도 인라인을 계속 타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토익 시험 봐가지고 카투에 신청해가지고요. 만약 되면은 카투에 가서 그러니까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방 한 구석에서 취재팀이 발견한 것은 특이한 일과표였다. 학교가 만들어준 규칙을 포기한 대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확인하면서 이들은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현재 이들이 인라인 스케이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외국 프로 선수들의 경기 비디오를 보고 스스로 연구하는 것, 이것이 전부다. 인라인을 가르치는 학원이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수천 가지의 기술을 스스로 터득해온 이들은 현재 국내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다. 좋아하면 잘하게 된다고 했다. 세계 랭킹의 판도가 수시로 바뀌는 인라인 스케이팅에서 이들은 세계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안녕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모든 초보자분들을 위하여 저희가 일산 호수 공원에서 상준이 일행은 인라인 스케이트 교습용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었다.
촬영과 연출의 구분이 따로 없는 작업이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해내고 있었다. 꺾어서 여기서 이제 180도 돌면 뛰어내리는 거거든? 그 인트로 보면 나와 있는데 네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찍는 거야. 상준이 일행의 비디오 제작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저번에 만들었던 거는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이미 배포가 됐고요. 어디 배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행사 이벤트 같은 거 할 때요. 자료 화면으로 주면은 저희가 이 정도 실력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썼고 이번에는 교습용 비디오이기 때문에요. 판매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촬영은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일단 저번 홍보용 비디오가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이들은 인라인 스케이트 중에서도 어그레시브, 즉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종목을 선택했다. 어그레시브에서도 이들이 꼽는 가장 어려운 기술은 모서리를 타고 미끄러지는 그라인드다. 그때는 뭐 모서리랑 모서리는 찾아다녔죠. 뭐. 그럼 전국의 유명한 모서리는 다 알고 있겠네요? 예,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탈 만한 공간이 없죠? 예, 턱없이 부족해.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야단 맞고 그런 적은 없어요? 예, 많이 싸워봤어요.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나름대로 도가 터가지고요. 이 주변에서는 뭐 사람들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많이 보셨던 분들은 뭐라고 안 하세요. 제가 나름대로 사람들을 안 다치게 조심해서 타니까요. 아! 찍을 걸! 아! 아, 데이저프 놓쳤어. 많이 아파요? 네. 아파! 아, 등 찍혔어. 괜찮아? 아유, 등 찍혔어요. 어, 나 이제 기차. 넘어지고 구르고 다치면서도 교습용 비디오에 들어갈 단 한 컷의 그라인드 시범을 위해 이들은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것, 그것이 이들의 바람이다. 혹시 저 더 발라놓을 거야. 야, 당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들은 인터넷 세대였다. 태용이는 PC 통신을 통해 동호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인라인 스케이트는 현재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장 폭넓은 동호인을 확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동호인 클럽만도 100개 이상, 동호인 수는 10만이 넘는다. 되게 그러니까 메인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면은 처음에 새로 오는 소식들, 스케이트 탈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이렇게 얹어주고요. 주로 대회 소식하고 대회 결과들을 많이 올려줘요. 그리고 제 프로필도 만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 나오거든요. 상준이와 그 친구들이 만든 에어99는 그들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라인 스케이트를 알리고 있다. 이들의 생활은 공부와 휴식의 구분이 따로 없었다. 또한 모두가 부모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었다. 지산 아픈 것도 모르고 다니느라고 야단을 치죠. 지금은 들어먹어야 돼. 지금요? 지금도 뭐 큰 상처를 안 부상 안 입으면은 하는 거는 예뻐요. 좋아요. 그런 거 참 좋아하니까. 또 몸 건강하면은 자기 취미로 하는 거니까 자기 앞으로 일을 찾으면 일을 또 하겠죠. 아직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은 뭐 자기 하고 싶은 쪽으로 그냥 우선은 하게 놔두고 이제 철 들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1세대거든요. 인라인 스케이트 1세대이기 때문에 이 1세대의 이름이 길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남을 만한 일들을 하고 싶어요.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가 한국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최대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텄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저는 지난 추석 연휴 이상희 씨는 부산을 여행했다. 국내 최초로 프로 선수로서 첫 출발을 하기 위해서였다. 부산은 보더들의 메카나 다름없는 도시다. 프로 입단을 마친 두 사람이 찾은 곳은 부산의 사직운동장. 후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코가 한번 빼봐. 여기서도 어김없이 부상자가 발생했다. 괜찮아요? 괜찮나요? 그는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만큼 심하게 넘어졌다. 온통 아픈 기색의 역력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취재팀을 보자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아직 떨 테니까 찍어주세요. 괜찮다. 옷할 테니까 찍어주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 정도면 맨날 있는 일인데.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에겐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이 생긴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했을 때의 성취감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어때 기분이? 희열. 지금 닭살, 닭살.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의 희열. 바로 그것을 위해 이들은 기꺼이 공중으로 몸을 내던지고 있는 중이었다. 사직구장의 한편에선 BMX 매니아들도 만날 수 있었다. 국내에서 BMX 동호인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전국적으로 50명이 채 못 되는 얇은 선수층은 이 종목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그만큼 기술을 얻기가 어렵고 위험 부담이 큰 탓이다. 무슨 그 보호대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예. 아, 이거 BMX를 많이 다치나군요? 아니, MTV요. 아, BMX야. 네. 보호대에 비해서 많이 다치지. 많이 다치지. 예. 기보입니다. 부모님이 걱정 안 하세요? 아, 아주요. 이 위험한 것을 왜 하는 것일까? 안 하잖아요. 아무도 잘 안 하잖아요. 이 인구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는 50명 정도야. 아, 예. 그러니까 뭐 저희도 뭐 보드 타는 것 같은데 보드보다는 많이 다치죠. 다칠 위험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뭐. 묘기 하나 하는데도 오래 걸리면 1년에서 한 4, 5년. 자전거로 공중회전을 시도하다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진 경우였다. 점프대에서 백플립 있거든요. 요거 갖고 뛰어 도는 거예요. 이렇게 자전거 갖고 그거 하다가 세 번째 지 잘난 맛에 돌다가 바로만. BMX의 부상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도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이었다. 멋있죠? 일산의 파크에서는 맹훈련이 시작되고 있었다. 태국 아시안 X게임이 다가오는 시점이었다. 대회 날짜는 11월 2일. 출전 선수는 상준이를 포함한 8명이다. 선수들은 무엇보다 이런 시설물에 익숙치 않았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였다. 세팅감이 불안해 보여. 쟤도 나랑 똑같은 건데. 아래를 보면서 고개를 먼저 틀어. 이들의 훈련엔 코치가 따로 없었다. 찍은 다음에 바로 살짝 껐어. 아, 안 되네. 딱 이런 식으로. 훨씬 낫지 않냐 이게?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 나 잘 모르겠어. 나도. 별로 힘있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넘어지고 구르면서 스스로 실력을 쌓고 있었다. 그러네. 뒤로 가서 이렇게 몸을 옆으로 돌려서 540도 도는 거거든요. 그걸 뭐 이렇게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는 흔히 팬케이크라고 부르거든요. 난이도도 중요하지만요. 종합적인 걸 많이 보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기술을 성공했다고 해도요. 착지를 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해내는 선수가 모든 구조물들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는 선수가 좋은 점수를 받아요. 지난해 같은 대회 출전했던 이들은 꼴찌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키가 커서 그런지 이렇게 점프 같은 게 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 같은 점프하는 동작이 더 높게 뜰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대신에 좀 몸이 등치가 큰 반면에 좀 세세한 거 아주 이렇게 세세한 그런 것에서는 조금 뒤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충하는 거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경험 부족이었다. 전상철 씨가 이 파크를 제작한 것도 시설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와, 엄청 아파. 아. 부르는 게 차라리다. 이곳은 자신들을 위해 마련한 최초의 공간이었고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그 자유의 현장에서 이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었다. 오, 예. 그날 밤 상준이 일행은 전상철 씨의 사무실에 모두 모였다. 태국 아시안 X게임의 참가 신청을 위해서였다.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아웃룩 익스프레스라고 아세요? 편지 확인하는 거 있거든? 좋은 편지야. 상준이가 잘할 텐데. 아니야, 걔 더 이상하게 뭐 국내 인라인 스케이트 저거는 무작정 안 될 것 같고. 자신이 직접 영작한 영문 서류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으로 참가 신청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참가비 마련과 훈련이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고 막 전화를 받는단 말이야. 작년에 꼴등했기 때문에 한 등이라도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성공한 건데 지금 메디 목표? 10등 안에 들어. 10등 안에? 어젯밤에 5등이라며? 내가 언제 10등 안에라고 했어요? 우리 아니었어? 10등 안에 들어가 자신 있어요? 본선에만 나가. 네, 자신 있어요. 여기 얼마나 할까 대표님 성적? 글쎄요, 본선 안에만 들면은. 본선이 몇 등이죠? 10등이요. 10등이요? 예.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야죠. 가서 배우고 오는 게 실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오거든요. 태웅이 같은 경우는 전에 가가지고 무슨 거기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아니면 심사 기준 같은 그런 것도 좀 자세히 보고 왔고 그리고 어린 친구들 이번에 보내니까 거린 친구들이 이제 좀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 친구들 20살 때 최소한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게끔. 전상철 씨 또한 이번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BMX 시범 경기자의 자격이다. 그는 파크 공사를 시작하던 지난 5월부터 자전거를 전혀 타지 못하고 있었다. 몇 달째 묵혀던 자전거에 녹이 슬었고 공사판에 노동에 시달린 그의 몸 또한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일요일 오후 X게임을 앞두고 이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렸다. 조심해라, 이거 무겁다. 청소년 문화축제의 일환인 이날 행사엔 전국의 매니아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돌아! 됐어해! 아직은 우리에겐 생소한 X게임 축제였다. 보드를 타고 나타난 이상희 씨. 그는 행사의 시작을 장식했다. 그럼 기본부터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라인 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기본 주행이나 제자리에 서는 법 그런 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수들 기본 보여주세요. 전성철 씨가 축제에 이렇게 열심인 것은 익스트림 스포츠의 보급 때문이었다. 네, 멋있죠? 여기 이태영 선수나 김대철 선수, 박상준 선수. 지금 보시는 기술은 그라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스포츠가 인간을 이렇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그들 모두의 경험이었다. 그 경험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바람. 그것이야말로 이들의 몸짓 하나하나마다의 이유일 터였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좀 훌라처럼 보이는데 요 노는 거 보니까 상당히 근전하고 좀 다양한 그 같아가지고 그림이나 사진은 봤는데 처음 봤어요. 아주 좋습니다. 기분 좋고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스포츠 이런 거로 건전하기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 찾아온 낯익은 친구들도 있었다. 사직구장 앞에서 만났던 BMX 매니아들이다. 태그 윌리, 앞바퀴를 들고 가는 걸 윌리라고 합니다. 태그를 밟고 윌리를 한다고 해서 태그 윌리라고 하죠. 자, 지금은 네, 540이라고 하는데 540도 가서 소양이 다는데 스트레이트 윌리죠. 주로 말하자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앞에 핸들이 있는데 예, 멋지게 성공하신 분. 예. 아, 예, 아주 멋진. 예, 특색 있는 기술이었네요. 예. 그러는 사이 전상철 씨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습이 아닌 실전에 도전하고 있었다. 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미우기. 그는 360도 회전하는 백플립을 시도하고 있었다.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게 했던 바로 그 공중 회전이었다. 마침내 그가 해냈다. 타면 탈수록 점점 더 그 흥미를 느끼게 돼요. 스케이트에 관해서 점점 더 파고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는 나쁜 짓을 안 한다고 자부하고 있고 상당히 건전하게 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라인이라는 게 하나의 청소년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폐활량이 좋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는 멀리하게 되고 술은 또 원래 못 마시니까요. 아예 그냥 끊게 되더라고요.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그러니까 아이에서 어른이 되기 전 하나의 과정이에요.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과정이 됐으면 좋겠죠. 저희 나라도. 청소년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그 친구들을 여기서 뭔가 옳은 생각을,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어른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얼마 후면 이들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털어 X게임에 출전할 것이다. 누구도 달아주지 않았던 태극 마크를 제 손으로 달고 자신의 꿈을 찾게 될 것이다.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 그것이야말로 이들이 이 극한의 스포츠 X게임에 열광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